자,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39페이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자, 이 국토개법상 용도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용도 지역 중 도시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했다면 이걸 변형해서 국토다. 그러면 이 국토를 이용할 때 규제하고자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용도적을 정하죠. 일정한 땅은 개발해도 된다. 일정한 토지는 보존해라. 일정한 토지는 보존하되 제한적으로 개발도 허용하겠다. 그래서 전 국토를 크게 이 네 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죠. 그 네 가지 용도 지역의 명칭을 먼저 알아줘야 되죠. 개발해도 된다. 그럴 때는 도시 지역으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지역은 농림 지역, 재난 보전 지역. 으로 지정하죠. 그리고 보존하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라서 완충지대를 지정해 준데 그게 관리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용도적 중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개발, 정비, 보존, 관리가 필요할 때 지정한 장소로서 이것은 크게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그게 뭡니까? 주택지로 개발했어도 된다, 주거지역. 상업용지로 개발했어도 된다, 상업지역. 공장으로 개발했어도 된다, 공업지역. 다 개발하면 삭막해서 못 사니까 도시민들 일부 보존하자 해서 녹지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하죠. 그리고 이 관리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세 번 지정하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관리기다. 농림지역 근처는 생산관리기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처는 보존관리기다. 라고 세 번 지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농림지역과 자연보존지역은 보존을 해야 한 장소로서 더 이상 세분이 안 된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지금 이 도시역에 소관하는 용도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너무 쉬운 문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은 도시역에 소관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세분되는 건데 이쪽 것들은 비도시역이라고 해요.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자, 1번 보면 용도지역 등 도시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인 것 같아요? 바로 1번이죠. 1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도시 아니죠. 나머지는 녹지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그러니까 다 여기에 해당하죠. 자, 이때 주거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업적 있죠. 공업적 있죠. 녹적 있잖아요. 이때 녹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된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 다음에 공업적도 세 가지로 세면 되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으로 세면 되죠. 상업적 네 가지로 세면 되죠.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근린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그래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주거적도 여섯 가지로 세면 되죠. 전용 1종, 2종 주거지역, 일반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바로 다 도시에 소관하는 용도지역이죠. 자, 1번은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기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바로 3번이 되죠.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항성 국토계 법률이죠.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새로운 용도지를 신설할 수 없다. 신설할 수 있습니다. 뭘로? 조례로. 근데 이 시도사란 자들. 대도시. 자. 이 자들은 자기 시도에 있는 땅, 대도시에 있는 땅, 지역 형성이 필요하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에 따른 시행령, 대통령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내에 바로 필요하면 추가로 신설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신설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세 번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이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용도지가 아홉 개 있죠.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징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지구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바로 경관지구 다시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면 되죠. 고도는 세면 안 되죠. 방화지구 세면 안 되죠. 방제지구는 두 가지 세면 되죠. 시가지 자연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보호지구 세 가지로 세면 되죠.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그 다음에 그 생태계 보호지구 세 가지 있죠.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가 있고요. 개발지구 다섯 개 있죠. 주산, 간복토 생각나요? 자, 이렇게. 주거, 산업유통, 관광향, 복합, 특정.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법령에 의해서는 세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례로 필요하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는 세 번 되세요. 이때 이 경관지구는 조례로 추가 세 번에서 신설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경관지구. 그리고 특화 경관지구도 필요하면 세 번 할 수 있고요. 중요시설 보호지구도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경, 중, 특이 있죠.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조례로 세 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은 틀린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는데, 이 도시역 중 건폐율 최단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게. 이 건폐율 최단도는 꼭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머리에다 똑 넣어야 되는데, 먼저 건폐율 뜻, 용률 뜻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다만 용적률 산정 역시 연면적에는 지주 비표는 제외된다.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피난정구역, 대피공원 면적 제외 이런 것들 떠나야 되죠. 이래 건폐율로 최단도, 용도적별, 이것보다 용도 지역을 하죠. 이 용도적별 건폐율과 용도 최단도, 최단도를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 이야기에 생각해 볼까요? 그래, 도, 간, 농, 자가 있다, 전국토. 도시역은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다. 그렇죠? 다시. 자,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관리지역은 세 가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그래, 이 주, 상, 공, 녹, 보, 생, 계, 농자 아홉 가지 지역에 건폐율 최단도는 국토개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서
그 최단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건표를 어떻게 외우느냐? 7, 9, 7, 2. 2, 2, 4, 2, 2. 이렇게. 농림적, 저는 보존적. 2. 그래서 70, 90, 70, 20, 20, 20, 40, 20, 20 이하. 이렇게. 퍼센트야. 또 용적률도 바로 500, 1500, 400, 100의 퍼센트야. 그리고 여기 도시역 밖에 비도시역은 80, 80, 계획 과정만 100, 나머지 80, 80. 이런 것들 뭘 떠올려야 되죠?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시역의 세분된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 최단도는 대통령령에서 2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아까 6가지가 나온다.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준 주거지역 6가지 있죠. 그다음에 상업지역 4가지. 중밀류군. 공업지역 3가지. 전율준. 녹지역 3가지. 전용, 일반, 뭐야, 죄송합니다. 녹지 세 가지 뭐예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래, 이걸 머릿속으로 딱 넣어놓고 순서대로 그냥 딱 건폐율과 용적률을 새겨야 돼요. 그래, 건폐율을 먼저 보면, 자, 1종, 2종, 이거 머릿속에 순서대로 딱 해놓고, 5, 5, 6, 6, 5, 7, 이렇게. 5, 5, 6, 6, 5, 7. 중요한 순서에 놓고, 9, 8, 8, 7, 9, 8, 8, 7, 9, 8, 8, 7. 전유증 공지 다 7, 7, 7. 보생 녹지는 다 2, 뒤에는 다 똑같이 0%야. 그 다음에 용적률은 바로 제1종 전용증은 100%다. 여기다 기준 잡고 플러스 50% 하면 3종까지 떨어지죠. 150, 200, 250, 300. 이렇게. 준 주거지역은 500%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이 300인데 플러스 50하면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죠. 350, 400 퍼스디안. 이 상업적도 중심 상업적은 1500퍼스트 이하다. 여기다 마이너스 200퍼스트 하면 또 규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1300, 1100, 900퍼스트 이하다. 보호전 녹적은 80 이하지만 생자생자는 100퍼스트 이하다. 이런 것들이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달달달 해야 합니다. 자, 3번은 그런 거예요. 이따 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걸 바탕으로서 외워가지고 풀어야 되지, 그거 문제 풀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이걸 꼭 외우세요. 3번 풀었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4번. 이 국토개법령상 도시 군객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단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그 건폐율 최단도가 가장 큰 지역. 자연공원은 얼마가 인정되냐? 60. 농공단위를 얼마로 주냐면 70. 그리고 수산양 보호구역은 건폐율은 40, 용인은 80, 수사파 이렇게 하라고 했죠? 40. 도시역 예후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구는 바로 40. 자연옥지역에 지정된 개발지구는 얼마냐 30.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넘어가셔서 5번, 6번, 6-1번. 이것은 이 표를 외워야만이 의미가 있지. 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봐야 별 의미 없으니까 이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면 이거 문제는 다 풀었다 볼수 있어요. 꼭 풀어보시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그 표가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있는 표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달달달 달달달해서 눈에다 복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45페이지 보면 7번을 보겠는데 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적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친 것이 뭐냐면은 일반 주거지다 이렇게 써놔요.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해서는 전용 주거지이죠. 자, 그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게 이렇게 됐는데, 즉 일반 주거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바로 동물 미용실 같은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기출문제인데 좀그 해에 고난도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너무 깊게 볼 필요 없어요. 참고로만 보십시오. 근데 이제 8번 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8번은 꼭 해설까지 곁들여서 새겨두셔야 돼요. 자,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출제됐는데요. 아파트 뜻은 뭡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뜻부터 먼저 새겨두셔야 되죠. 주택으로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이죠. 이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이 있고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이 있죠. 이때 여기 이렇게 전국에 있는 용도적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아파트는 어디다 건축할 수 있냐? 일단 도시역 안에서도 역에서만 돼요. 주거지역하고요, 상업지역하고요, 공업지역에서만 되죠. 녹지역은요, 법적으로 4층에밖에 못 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지 못해, 법적으로. 그리고 관리역도요, 4층에밖에 못 집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없어요.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더더욱 그렇습니다. 농림지역은요, 농가주택, 어가주택, 자연보호지역도 농어가주택만 지지, 아파트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바로 여기에만 있다.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줄여서 주거지역에 바로 여섯 가지 지역이 있죠. 근데 이 주거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또 상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이 있는데 여기 바로 세 분대 지별로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 일종 일반은 절대 아파트 지을 수 없고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주거지만 지을 수 있다. 상업적은 유통상업적은 절대 주택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없고 나머지 중심하고 일반, 근린 상업적만 지을 수 있다.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지을 수 없고 준공업적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새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계획과정 안 되죠. 일반 공업적 안 되죠. 유통사업적 안 되죠. 1종 일반 안 되죠. 2종 전용 되네요. 자, 넘어가셔서 9번. 공업, 기능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죠. 너무 쉽죠. 공장, 지코, 물류센터 창고를 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산업, 유통, 개발, 기능이죠. 그래, 이 주거, 개발 중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고 복합 용도지구는 바로 그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산업 유통 개발 중과 답이고요. 관광 휴양 개발 중은 관광 기능, 휴양 기능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죠. 특정 개발 진흥 중은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뭐 산업 그 물류통 기능, 관광, 휴양 기능 이런 것 외의 특정 기능을 바로 집중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래서 5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 주거 중에 해설에 여러 가지 19가지 용도 주거하고 또 세 분의 용도 주거별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해설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자, 특히죠. 취락주구를 좀 잘 봐두세요. 취락주구는 녹간농자 안에 여섯 곳에다 취락정비차 차는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연하고 집단. 자연취락주구는 녹간농자 안 했다만 취락정비차 차하고 집단취락주구는 개발정비 안 했다만 취락정비차 차한다. 이런 것들 좀 봐두시고 자 나머지 꼭 읽어두십시오. 자 10번 보겠는데 용도지구 세 분, 그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이 용도지구 세 분 명칭을 아까 했죠? 여기에서. 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라고 했죠? 경관지구는 경자, 시특 세 가지 있다. 그리고 방제지구는 방자, 시 이렇게. 보호지구는 보역, 중생 이렇게 외우시고 취락지구는 취자집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개발지구는 개, 주산, 간복터 이렇게 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을 보면 1번, 1번 어떻게 외우자? 보역, 중생, 맞죠? 1번이야, 기역. 보호주는 보역, 중생, 맞고요. 니은, 니은 어떻게 하자? 방자시, 방자시. 그래서 특정은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두 가지만 있죠? 자연하고 시가지. 그 다음에 경관층은 경자시, 특, 경자시, 특. 오, 주거는 없죠? 그래서 주거가 틀렸고, 특화가 들어야 되죠? 취락주는 두 가지 했죠. 취자집, 취자집. 그래서
농어촌은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이 취약지구, 취자집, 취자집 이렇게 좀 외우시고, 방제지구는 방자시, 경관지는 경자시트 이렇게 좀 보시고, 자, 11번 보겠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자연 취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바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 이 녹지 지역, 여기요. 녹지역에 불확이 있다, 관리지역에 불확이 있다, 농림지역, 재난보호전지역에 불확이 취약이 있다면 거기다만 자연 취약지구 지원할 수 있죠. 자연 취약지구가 지정되면 국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취약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도 해주죠. 그런 사업으로는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49페이지 12번. 이 자연 취약지구가 지정된 곳에 여러분이 중개물로서 대지를 중개주가 한다. 그때 중개받는 그런 토지 매수인이 이 자연 취약지구가 있는 토지를 대지를 매수해 가지고 내가 이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밑에 해설에 있는 표를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표를 통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설명하면 됩니다. 이 자연 취약지구는 시골에 그 불확했다 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확민들이 좀 거부하게 되는 그런 시설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자, 이걸 전제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연 취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그 시골 불확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 가정해봐. 1. 동물 전용 장례장이 여러분 동네에 들어왔다. 기분 좋아 나빠요? 안 좋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취약지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시골에 그 불확에 단독대 들어가면 좋겠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도축장, 소돼지 잡는 도축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에 그 도축장 있죠? 그 도축장 지을 수 있고요. 마을 해관, 해관자가 빠졌는데 해관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해관자가 빠졌네요. 관자 쓰세요. 해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의원 들어오면 좋죠. 그래 이건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으로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13번 13번을 보시면 그리고 자연 취약지구는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4층에 밖에 못 친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알아주시고 정신병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13번을 보시겠는데 자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개발진흥지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될까? 이걸 행위장, 건축장이라는데 이런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는데 이 땅이 뭐 계획관리기다. 용도적 계획관리기다. 근데 계획관리기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다. 뭐 주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면 뭔가 개발하려고 지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려고 지정한 만큼 그 장소에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든가 지구단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계획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이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그때 수립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조례에서 허용한 것만 건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이 지구 지정해 놓고 이런 계획 만들지 않고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용도적에 허용되는 것만 건축할 수 있어요. 자, 그래 1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 진흥지구에서는 그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중요한데요. 고도 지구가 정됐다. 고도 지구는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정한데 그때 이 높이라고 하는 그 규제는 무엇을 통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범위 되느냐 바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초과 없다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도시군계로 정하고 있지 도시군계 조례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증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 복합용도지를 정했다면 바로 준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일부 허용되는데요. 그러나 이 준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에도 여섯 가지는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이 51페이지 나오는데요. 51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안마시설소 가범 문화 및 집회소 중 관람장 그다음 공장 위험물 저장물 처리설 동물 및 식물 환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13번의 1번 바로 이 2번 아니 3번 일반 주거지역에 증된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이따가 틀렸고요. 4번도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청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요트 구조로 넣었다면 바로 청수 계산할 때 그건 빼줍니다. 그래서 제한다. 맞고 5번 이 자연치락주는 바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자간의 취락을 장비하고자 그 속에 따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치락주구는 4층에밖에 못 친다. 4층에밖에 못 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자연치락주 안에서는 4층의 방송통신을 건축할 수 있다. 맞고요. 넘어가셔서 52페이지 14번을 보시면 입주기제 최소구역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시면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장소가 나옵니다. 1번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도시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를 뱉다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입주기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른 법률에 따라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의 규정은요 오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법률을 통해서 어떤 장소가 지정됐다 해서 자동적으로 입주기제 최소구역 증등을 의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귿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기제 최소구역을 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오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시군역으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디귿 틀렸고 기원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는데 이 도시적에서 입지기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 이게 바로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29회 때는 5번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지정을 못하도록 했는데요.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지정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묶어가지고 지정 가능 지역에 해당한다고 써놓으세요. 그래 1번부터 5번까지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지정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답은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다. 알겠죠? 해설은 갈표쳐버리고 그래 해설 갈표치고 정답도 없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당위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하여 시도사가 도시군 기본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하는 용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틀렸냐? 기본이 틀렸죠? 도시군 기본 개발 때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죠. 관리. 도시군여로 결정한다 그래야 되죠. 1번 틀렸고 2번 이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법률 정하죠. 오 맞네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은 또는 시도사는 그 사실을 실효된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결정은 언제 효력을 얻게 되냐? 바로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그 결정은 효를 기대해서 시가와 정에서 풀리죠. 그래서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틀렸습니다. 고시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래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공익상 그 시가와 조정기간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을 요청하여 시도사가 시가와 조정구역 지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사업은 시가와 조정에서 시행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주민이 요청해야지는 안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했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장관들이에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그렇게 써야 돼요. 주민 줘버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누가 인정을 하면 할 수 있느냐? 시도사는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도 됩니다 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으로 바꿔야 돼요.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임목을 벌채 조림 용림의 행위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지 허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가 아니라 허가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네요. 특히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서 바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허가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주택의 증축은 허가 받으면 되죠. 연면적 100제곱미터를 보면서 허가 받으면 주택의 증축 가능하다 이거 아시고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용시설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를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로 들어가겠는데, 자, 예상 문제 1번 보죠. 이 예상 문제는 바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그래, 54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습할 때 해설도 좀 보시고 문제 풀면서 기본서에 있는 수업시간을 체크한 것을 좀 쭉 체크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핵심 요약이 나면 그걸 또 병행해서 하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